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 하지만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환이 존재합니다. 몸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건강상식. 의료톡톡에서 대표적인 척추질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로 척추관 뒤쪽에 있는 인대, 관절, 뼈 등이 비대해져 척추관을 찌그러뜨리는 질환, 척추관 협착증. 요추 4에서 5번에서 가장 빈번하며 3에서 4번, 2에서 3번 위치에 주로 발생합니다. 20, 30대에 주로 발생하는 허리 디스크와 달리 척추관 협착증은 좀 한 40대 이후에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이 한 8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불편하셨죠? 허리랑 다리랑 아프고 저리고 한 두세 달 전부터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왔습니다. 지금 증상을 봐서는 그 협착증 증상이시거든요. 허리도 좀 아프시고 걸음은 특히 더 아프셔서 쉬어가고 이런 일이 생기시면 대개 협착증이시니까 원인이 확실한지 일단 검사를 좀 몇 가지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변화가 큰 비중을 차지. 인대가 점차 비대해지고 불필요한 가시뼈들이 척추관을 누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먼저 선천적으로 협착증이 있는 왜소증, 성장 호르몬 결핍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후천적 협착증에 포함. 퇴행성으로 인한 변화가 가장 흔하고 척추 불안정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협착증 구조는 양상은 이게 사진을 찍어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은 이 부위를 척추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가운데 신경이 지나는 통로, 이 부위가 좁아진 것을 중심성 협착증이라고 그러고 이 신경이 가지쳐서 이 신경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이 출구 부위, 척추관의 외측 부위가 좀 좁아져 있는 이 부분을 외측 함유라고 합니다. 여기가 좁아진 것을 외측 함유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신경이 나오는 이 구멍, 이 신경공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좁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신경공 협착증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허리 통증. 그 외에도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엉덩이나 항문 쪽이 쥐어짜고 타는 것 같은 느낌과 찌르는 듯한 통증. 그리고 다리의 감각 장애와 근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 더! 허리 통증의 양상도 구별이 필요합니다. 흔히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심한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허리를 펴거나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하며 구부릴 때는 통증이 적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을 위해선 가장 중요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을 통한 신경 기능의 확인이 우선시됩니다. 척추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척추 불안정, 관절염, 척추 변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X선 검사를 시행. 이어서 척추관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CT와 MRI 같은 정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 척수 조영술도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척추관 협착증 진단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전하는데요. 첫째, 5분 이상 빨리 걷기를 했을 때 다리에 심한 통증과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날 것. 둘째, 다리 혈관 질환과 감별이 필요한 만큼 다리 혈관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것. 셋째, CT나 MRI에서 척추관이 뚜렷하게 좁아진 현상이 있을 때입니다. 협착증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픈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을 감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허리 디스크를 감별해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는 다리 통증의 아주 특징인데 다리를 들어보면은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45도나 60도만 들어도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허리를 구부러 보면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좀 편하다고 그러는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훨씬 더 통증이 심해한 증상을 보입니다. 또 하나 감별해야 될 것이 다리의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 5분 이상 빨리 걷는다든지 그러면 다리가 뻣뻣하고 진하고 이런 증상은 협착증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혈관제를 반드시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발등에 특히 동맥 박동이 잘 있는지 촉지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필요하면 혈관 검사도 해서 감별을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무조건 수술을 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빠른 진단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허리 보조기 등을 활용한 보존적 치료가 가능. 그리고 수술 이전 신경차단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경막외 풍선확장술 등의 비수술적인 시술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비수술적 효과가 낮은 편. 환자의 상태를 고려 후 척추관을 압박하는 관절, 인대, 뼈, 디스크를 제거하는 신경감압술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40대 이상에서 허리, 다리가 아프다면 협착증일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착증 진단받으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신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수술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지만 일상적인 보행에 지장이 없고 무리했을 때만 아프다 그러면 치료받을 단계는 아닙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오래 앉아있거나 허리에 과도한 사용 등의 주의, 바른 수면 및 곧은 자세 유지로 정상적인 척추 곡선 유지, 규칙적인 운동 및 스트레칭으로 몸을 유연하게 하고 허리 근육을 강화하며 적절한 체중 조절도 필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즉 퇴행성 변화로 누구나 발생합니다. 평소 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 스트레칭으로 퇴행성 변화를 더디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자각이 힘들 수 있는 척추관 협착증. 꾸준한 관리와 빠른 진단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고통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